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공천이 주먹국으로 진행돼 논란입니다. 정책 경쟁과 자질 검증 기회는 사라지고 상호 비방에 촉박한 일정까지 집권 여당이 맞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자 또는 경선 대상자 발표가 예고됐던 어젯밤. 민주당 전북도당은 118개 선거구 가운데 단독이 후보한 15개 지역만 겨우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경선 대상도 도의원 18곳만 확정하고 단체장 등 무려 80여 곳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후보의 자질 문제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거니 우리 선에서 그걸 터치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등등의 것도 지금 큰 과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후보자 자질과 자격 논란을 검증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조급한 경선 일정에 대한 후보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에 같은 당 후보끼리 고발이 잇따라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무혐의 혐의를 받았다는 걸로 소명을 했습니다. 서로 간의 음해와 고소로 끌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 신인들은 경선이 희연역에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며 벌써부터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21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2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짓겠다는 무리한 일정과 부실한 준비는 자칫 오만한 여당이란 말과 부실한 공천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